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폰으로, 첼로폰 하나로, 두 개의 어플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첼로 앱이, 지금 똑같은 걸, 두 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는 게, 첼로 1, 여기 있는 게 첼로 2입니다. 첼로 1 퍼스트 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첼로 979 포트 아이디 79 포트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까만 블랙 화면으로 지금 해놨고요. 자, 또 하나 세컨드 앱 첼로 2 화이트 스크린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젤로 114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로그인 아이디. 자,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빠져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PTT 버튼을 누르면은 퍼스트에 첼로 1 앱이 작동이 되고, 그 다음,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세컨드 앱이 작동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퍼스트 앱, PTT 버튼. 자, 뜨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에코 모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요렇고요. 그 다음 볼륨 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볼륨 업 버튼 클릭. 나와봐. 나와봐. 네, 볼륨 업 버튼 세컨드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다시 퍼스트 앱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젤로 1 앱. 클릭. 클릭.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그 다음, 볼륨 업 버튼. 클릭.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렇게 하면은, 한전화기 가지고 두 개의 어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대화 해도 되고, 채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접속이 안돼 있네요. 네. 한 아이디로는, 똑같은 아이디로 해서, 한 아이디는,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한 아이디는 1대1 누군가 지정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사용하면은 각각 틀린 아이디로 채널과 1대1 대화를 옮겨 다니지 않고서도 바로바로 원터치로 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독일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독일 채널인데 요로로 꺼져 있지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자, 여기 앱을 하자면 세컨드 앱이니까 볼륨 업 단추를 눌러야 되겠죠? 예, 클릭. 네, 꺼져 있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렇고 PTT 버튼. 예, 노멀. 기본 PTT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나오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여기까지입니다.